살다 보면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정말 답답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덩신 되더라고요. 철저히 목소리 높여야 되고 반론 제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법까지 끌고 와서라도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대편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나를 만만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베라 벨놈들을 다 만납니다. 개토라이들, 양아치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다 만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놈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도 잘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독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깨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좀더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단함과 그 도끼를, 그 내공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험한 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비록 남들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만 내가 최대한 덜 흔들리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그게 정말 지금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해야 무슨 일이든, 허드렛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아있어야,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예, 경제적인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다, 각오를 다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 좀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통의 삶을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강한 뚝심, 그리고 그 어느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내보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막막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험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도 조심하고 항상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남의 거 탐내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분수에 맞게끔 살고 착실하게 살고 내돈 아닌 거 탐내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땀 흘려서 번 돈만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탐욕 안 부리고 수익률 뭐10% 이상은 사기다 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그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철저히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급함을 요구하고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서두르지 않는 그런 느긋한 마음도 갖추고 싶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만 흠먹었지 아직까지 세상 일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좀더 단단해지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 굳은 마음, 결심, 이것 말고는 제가 아직은 갖추고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좀더 오래 버티고 멀리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 그런 각오, 그런 다짐, 그런 것들만이 지금의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좀더 마음 굳게 먹고 좀더 단단해지려고 애쓸 작정입니다. 어느덧 11월 말입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2024년 11월, 12월 지나면 금세 2025년 옵니다. 25년 오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삶을 제가 좀더잘 매듭짓고 좀더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아낄 줄 아는 것, 마음 단단히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함부로 여행을 바라고 쉽게 돈 벌겠다라고 욕심 부리면 그러면 그 삶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확실한 거 없고요. 좀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죠.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좀더 단단해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과 그런 욕심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항상 여행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그 실전에서 내가 허투루 보이지 않고 내가 좀더 강해지고 좀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들, 실천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맞는 대응들을 해야 되는 거죠. 좀더 단단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강해지고 좀 더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해법들을 내가 만들어낼지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걱정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독하게 먹고 움직여야 되고 좀 더 강해지겠다라고 다짐하려 합니다.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마음 굳게 먹고 담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삶은 내 몫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좀 더 강해지겠다라는 이 각오를 저는 계속해서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된다라고 얘기한 놈들의 말은 아예 그냥 듣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나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의심해야 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나를 괴롭히면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안 심어주기 위해서 맞받아쳐야 되고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되죠. 함부로 나에게 굴지 못하게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참고 참으면 바보 등신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지랄 발광하고 아 저놈 또라이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안 건드리더라는 겁니다. 참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떡하겠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대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막장인 게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강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단단하게 먹고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악다구니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악다구니처럼 살아야 험한 이 세상을 그나마 좀 이 알아가며 맞서가며 나의 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지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절대로 우습게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흔들려도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좀 잘 지내보자 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